네, 다음. 네, 뒤쪽이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김현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시혁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방탄은 이제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 성공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유니세프와 같은 다른 아이돌과는 다른 행보를 많이 보이시는데 앞으로의 글로벌 전략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그 오늘은 이제 Love Myself 캠페인에 관련된 자리인 만큼 이 얘기에 국한된 안에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공의 요인은 다양하고 그 중에는 제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캠페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부터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고, 그것들이 디지털라이즈된 미디어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번역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방탄소년단을 지지해주면서 오늘의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죄송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앞으로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어떤 전략적인 행보를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방탄소년단의 성장의 추세에 맞춰서 가장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 뮤지션으로서의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의 팬들이 존재하는 글로벌 많은 부분에서 방탄소년단이 보여질 수 있고 빛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분들의 고민을 방탄소년단이 들어주고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손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